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제 천국인데 여기. 천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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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편하게 하는데. 네. 뭐 우리도 곱창 한번 먹을까? 어. 나도 곱창. 어, 곱창 좀 싸와요. 아, 굳어서 안 돼. 되게 편의점 냄새 나는데. 먹었어요. 곱창을 해가지고. 자, 이제 전화 연결될 수 있는데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된다고? 너 러시아 언제 가니? 일요일. 몇 시간 걸려 러시아는? 9시간? 아, 시끄러. 오빠 앉아봐봐요. 하늘. 노래 제목이 아까 계속 틀렸다고 뭐하라고 그러는데? 아아아아 바꿀 거야. 고민들이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잘못됐다 이거. 왜? 유통기한 지나가 며칠 그것까지 드시려고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유통기한이지. 3일까지 괜찮지 않나? 먹는 요 기한이 아니니까. 꼭 먹어야 돼? 오빠는 진짜 부유하네. 응? 부유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 왜 이렇게 화면이 두 분이 너무 쳐져 있어. 너 그거 토이스토리 보고 울었다고? 성재야? 응? 토이스토리 보고 울었다고? 그럼 항상 볼 때마다 울지. 어디서 우는 거야? 아는 사람 오빠밖에 못 봤어요. 뭐라고? 감정이야. 여기 너무 감동적이다. 성재 울었다 그러길래 그걸 보면서 어디서 감동을 받을까 보고 있었는데 끝났어. 끝났어? 보면서 아 스토리를 참 잘 짰다 이거 보고 있었지. 그 정도. 확실히 아니, 옛날 거라 하지도 않는데 뭘 자꾸 스토리를 짜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해. 아니 구성이 좋다. 가자마자 또 갑자기 성질내네 또. 나도 초콜릿 하나만 줘. 저는 포토카드가 자전거도 없어. 아 그래? 아이고. 베디가 토이스토리 3를 보고 울었답니다. 감동을 받아서. 용수님 감정 탈모 심각하네. 이거 심각해요.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자네가 월드컵에서 탈락했더라고요. 네, 지금 월드컵 때문에 그거 열심히 자네 논쟁까지. 어, 뭐 탈락했다고? 왜? 아니 기량으로? 기량으로? 23인 왜냐면 그쪽 측면 윙포워드들이 꽤 되니까.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진 자네? 맞지? 2대1로 졌을 때 뛰네? 근데 그거 보고 기량 떨어진다고 터뜨린 거야? 떴는데? 아니 뭐 어, 원래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뛰어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원래 주전은 아니었는데 인력풀이 넘치네. 월드컵 때문에 그 논쟁까지 겹쳐서 거쳐서 자네로 붙여놓은 건데 씨. 박펠레에서 지금 박펠레가 그거 갖고 난리를 치니. 아니 아니야.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 내가 저번에 가져왔던 거잖아. 어, 그래요? 아닌데. 막 초콜릿이 이게 막 쏘고 있을 때 이거랑 민트 초콜릿 두 개 까놨잖아. 나이가 들면 더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 나이가 들면. 이거 맛있어. 린돌인가? 할머니들, 할머니들 잘 드시잖아. 초콜릿은 진짜 나이가 들면 훨씬 맛있어. 뭔, 아, 핵이에요? 야, 나이. 물 있어요, 오빠? 하. 이적 씨의 지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 완전 정신없네.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별의 길
잘 지냈소. 난 잘 지내요. 그냥 밤하늘에 별의 길을 따라가다 그대가 생각났소. 난 몰랐소. 밤하늘의 별이 좋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6월 1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효신의 별시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뜻밖의 감동을 선사한 양세형 씨의 진솔하고 담백한 감성시 별의 길이었습니다. 집사부일체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뜻밖의 감성과 뜻밖으로 진솔했던 양세형 씨의 자작시. 네, 너무 잘 써서 깜짝 놀랐네요. 배텐도 이 감성 그대로 이어가서 새벽 감성 느낌으로 해볼까 싶었는데 게스트가 감성 가뭄 네, 정용국 씨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체를 그려보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월요일은 각 분야 덕후를 만나는 더덕 퀴즈쇼 날입니다. 오늘은 음악 퀴즈고 이적, 김동률, 카니발, 패닉 노래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적 씨나 김동률 씨 좋아하는 분들은 퀴즈를 같이 풀어보세요. 그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개그맨 정용욱 씨와 함께 소개를 하니까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공짜인 모바일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은 메인 화면 배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드리죠. 트렌드 스포츠 커피,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들어가세요. 네. 근데 프로듀스 1077 왜 이렇게 짧았지? 시간이? 우리요? 응. 시작을 조금 지나. 왜냐면 원래 프로듀는 원래 생방 1시간 반 정도를 생방 하나... 직전에 잡았지. 그러니까, 원래 30여였기 때문에. 길게 한 거예요. 할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예? 머리 모자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어쨌든 저희 성재형 얼굴에 반사판 된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조금만 이따 쓸게요. 자꾸 땀나가지고. 태양권을 쓴다고. 네. 아, 더워요? 네, 살짝 덥네요. 네, 이게 또 근데 조명 밑에 있으니까 네. 살짝 또 뜨거워지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쓸게요. 많은 분들이 용국수님한테 감성 탈모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 있는데 감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머리카락은 빽빽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좀 길었네요. 살짝 길 때도 있죠. 네, 오톨도톨하게 네. 좀 올라와 있어요. 사람 머리는 잘하는 거니까요. 네. 네. 자, 문형섭님 임원회에서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자서 고민입니다. 원래 이런가요? 뭐 그렇죠. 보통 강아지들 그리고 애기들 많이 자야죠. 네. 많이 잘수록 건강해지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또 의외로 이런 어린 고양이들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의외죠. 정용 씨 아니 의외는 아니고 정용 씨가 핑크색 좋아하고 그렇죠. 강아지 이런 거 조그만 거 좋아하고 아 의외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낮은 행동을 많이 해요 제가. 아 두피가 대리석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겼더니 반질반질하다고 써야겠다고. 네. 네. 아, 패션 탈모였냐고, 김한자라고 지금 화내시는 분들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동화님, 여자친구 추천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배텐 너무 재밌네요. 이거 의외로 여성분들도 꽤 많이 들으시던데요? 요즘 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또 시작했다, 다시 또 시작했어. 아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그냥 한 얘기야. 어쨌든 네. 여친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차단해드리고요. 네. 1442님, 성재형은 우주인 존재를 믿나요? 요즘 외국 우주 다큐 보는데 완전 흥미롭네요. 이것도 골라보시는 분도 굉장히 재밌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UFO 존재 네.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너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그래갖고 일단 친구들끼리는 이런 게 굉장히 그때는 또 그 주제의 대상이었어요. 네. UFO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아직까지는 뭐 잘. 우주인의 존재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저는 원래 안 믿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엔 지구인밖에 없다. 그렇죠. 아예 네. 생물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네.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딘가에 있겠죠.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지구와 같은 환경이나 뭐 어쨌든 그 생명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아, 2747님, 배디 부산 사투리 할 줄 아나요? 저 완전 좋아하는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네. 이종환님, 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며칠까지 드세요? 3일 지난 거 있는데 먹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버리세요. 이거는, 3일 괜찮지 않나요? 아, 이거는요, 그 절약이 아니라 궁상이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특히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잘못 드시면 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보통 냉장고에 제대로 넣어놓은 거면 네. 3일까지는 괜찮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시면서 많이 먹였거든요. 저희 곱창집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도 이틀까지는 내비둬요. 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도시락 같은 거 있으면 기간 지나면 드시거든요. 네. 3일째 되는 것부터 다 버립니다. 반품하거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삼각김밥은요? 그거 드시는 거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아, 저는 배팅 끝나고 편의점 가끔 가면은, 거기에 그날 끝나는 유통기한 삼각김밥이 있어요. 그러면 배팅 끝나면 이제 12시가. 주죠. 얼마, 몇 분 안 남아. 준다고요? 네, 안 줘요? 아, 저 그거 사는데. 아, 그래서 별로 안 줘요. 아니,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집어왔는데, 시간이. 아저씨가 이렇게 통량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오늘까지인데?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아, 주세요. 오늘 당장 먹을 거니까. 아. 네. 보통 이렇게 성재 씨 같은 사람 오면 그냥 드리는데. 왜요? 어차피 이제 못 파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팬 서비스 이렇게 드세요. 아, 이렇게 12시까지는 그런 거 없나 봅니다. 본인한테 해당 안 되는 건가 봐요. 아, 편의점 알바 아, 야식을 왜 뺐냐고 질문인데. 그럴 수 있어요. 샀다니까요. 네, 샀다니까 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배타이거라고 짬타이거라고 하신 분인데 아니고요. 형 곱창은 주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저희는 버립니다. 버려요? 네. 아, 지나면 바로 싹 버리죠. 네. 제가 몇 개 집어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커플끼리 와서. 아예 싸우고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딴 데로 빼놓습니다. 제가 먹어요. 그래요? 네. 자, 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우유는 약 45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결과라고 아, 아그네시아가 쓰신 분. 45일이요? 말이 되나요? 요플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요플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요구르트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베텐의 공식 확인된 입장이 아니라 채팅창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베텐은 개인적인 입장이 너무 많아요. 45일이면 건물도 짓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안 됩니다. 4.5일 아니냐고 잘못 읽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45일은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제 7월 지금부터 시작하면 7월 말 정도에 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가지고 잘못됐지 그거. 네, 안 됩니다. 아, 45일이면 연애 한번 하겠다. 허세는 부리지 마시고요. 자, 이 김준희님 수입 맥주 마시기에 빠졌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힙한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아, 또 이제 전문가 배디 아니겠습니까? 술 전문가. 네. 네. 아니 뭐 전문가는 아니고. 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아니 편의점에서 이것도 역시 뭐 네 개에 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유혹이 되죠. 그리고 맥주가 처음 보는 디자인, 처음 보는 라벨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사보고 싶긴 합니다. 아, 그렇죠. 솔직히 네. 디자인도 많이 중요하죠. 예. 네. 저는 어차피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남들이 주는 거 먹습니다. 의외의 모습이 참 많아요. 정우 씨 말투는 굉장히 불량하고 상스럽지만 아, 조그만 강아지. 네. 네, 핑크색 이런 거 좋아하고 정의감 있죠. 술 못 먹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이 계속 지금 팩트 체크하면서 유통기한이 45일 진짜 조사 결과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만하죠 이제. 네. 자, 청소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입 맥주 이런 얘기. 7483님, 치약은 왜 사도 사도 또 사야 될까요? 귀찮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사세요. 치약을 왜 계속 사야 되냐? 네.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를? 저희는 네. 근데 다 받아들입니다. 네. 사세요. 네, 네. 사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90년대 패닉 전람회 카니발을 거쳐 긱스 베란다 프로젝트 이적 김동률의 최신 솔로 앨범까지 적과 률의 모든 노래를 섭렵한 진정한 덕후를 찾습니다. 이적 씨의 쨍한 고음과 김동률 씨의 동굴 같은 저음을 콜라보로 만날 수 있는 음악 덕후 퀴즈쇼. 오늘도 이적 김동률 씨는 절대 모르는 이적 김동률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더덕 퀴즈쇼! 자, 오늘 덕후 퀴즈는 음악 퀴즈. 이적 김동률 카니발 패닉, 일명 적률 카페 퀴즈입니다. 어렵다. 네, 전람회 긱스, 베란다 프로젝트, 그리고 각종 듀엣곡까지 이적 씨와 김동률 씨가 참여한 앨범과 노래에서 퀴즈를 출제하겠습니다. 네. 자.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정용 씨가 어렵다고 할 때는 이분들이 노래를 잘 모른다. 전 거의 다 몰라요. 잘 안 들었다. 이런 얘기. 김동률 씨가 전람회죠? 그렇죠. 네.
기억에 습죠? 예. 예. 거기까지. 이적 씨 달팽이? 예. 거기까지. 아, 예. 끝이에요. 대표곡으로만. 예, 거기까지죠. 아니, 많이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아, 네. 알겠습니다. 대중문화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연은 없고요, 두 분과? 예? TV에서 본 적은 있어요. TV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달팽이 이런 게 유행이었으니까. 네네. 네. 20년 전이죠. 예. 자, 오늘의 음악 퀴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화가 연결되면 말이죠. 이적 김동률 씨의 솔로곡과 참여한 노래 그룹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한 곡을 돌려서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간을 콕 집어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맞추시면 되는 거죠.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맞추지 못하시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솔로곡, 콜라보한 노래, 듀엣곡, 각각 결성한 그룹 등 두 분이 참여한 노래는 모두 포함입니다. 네,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요.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취중진담 있었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너무 옛날이다. 남자면 끈차. 다시 살아간다 말할까. 아, 이것도 그렇지. 이거 다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노래들 아닌가. 속보. 650선 위기. 그쵸. 650 너무 많죠. 200으로 갑시다. 하늘을 달리다. 네,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대지 먼저 걸어 할게요. 네. 2번.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어디요? 일산에 사시는 성함이? 윤재상씨. 아, 윤재상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예? 네. 지금 뭐 네. 하고 계신가 봐요. 바쁘신가 봐요. 예.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니, 또 일상을 네. 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네. 네. 여보세요? 계속 기다릴까요? 기다릴게요. 갈까요? 기다릴게요. 예. 됐나요? 예. 어떤 일 하시나요? 예. 지금 어디 뛰어가세요? 어디 가세요? 오! 아, 왜? 누가요? 누가 좀. 아, 정말요? 어디,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네. 다시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퀴즈를. 아, 하자고요? 지금 퀴즈를 풀자고요? 예, 아, 뭐, 그러면 가볼게요, 뭐. 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아니, 아버님 치킨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 네네. 아, 굉장히 아버님, 반전이 심하네요. 자, 일단. 아버님 많이 좀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예. 아, 갈아입고 계세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재상 씨는 퀴즈를 풀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둘이 합의한 거니까 저희가 기분 좋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 뭐 합의를 해요? 아, 이분 괜찮다고 얘기하시니까. 아, 네. 네. 자,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적 김종률 씨의 노래를 갖고 특집을 하고 있는데, 어, 네. 너무 급하죠. 자, 일단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3초에서 4초, 네, 선택하신 구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들었나요? 모르시나요? 네. 네, 해보세요. 네. 3초 드리겠습니다. 3. 걱정 말아요, 그대. 누구 노래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과연 결과는요? 오! 전화입니다. 야. 자, 재상 씨, 이제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치킨을 획득하셨으니까 예, 아버님 곁에 계시고요. 아, 저희 아버님 그러면 어디 좀 편찮으신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빠른 케어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치킨 맛있게 드십시오. 예. 얼른 좀 잘 간호해 주시고요.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놀래라. 네. 네. 아, 좀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더블 치킨이 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치킨 드렸습니다. 네. 잘 맞추셨고요. 네. 어, 되게 놀랐네. 자, 그러면 네. 다음 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목소리가 자꾸 다급해가지고. 아, 네, 이런 경우는 어, 처음이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당연히 네. 다음 분을 하는데 본인이 그쪽 안 하신 거지? 네, 여보세요? 네, 현정님이시죠? 네, 네, 저희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네, 뭔가 다급해 보이시겠는데 자리 옮기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뭐라고요? 정쌤. 정쌤? 가명이죠? 익명 정쌤. 네. 네. 뭘 아니, 가르치시나요? 네. 아. 뭘 가르치세요? 아. 아. 원래 성격이 차분하신 게 아닌데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목소리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 지금. 네.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퀴즈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맞히시면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명랑하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갖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아, 혹시 보컬 트레이닝 하시나요? 아니면 어, 음악을요? 아, 정말요? 음악 선생님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 교사 선생님이 교사하시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르셔가지고 갑자기 네? 예, 예, 하셔가지고 저, 쌤님? 네,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저와 김동률 씨 노래를 특집을 하고 있는데 베테랑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래요? 노래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 베디가 또 판단을 해서 기회가 두 번인데 세 번으로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악 선생님의 네. 한 소절 어떤 분의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네. 김동률 씨의 아이처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배디가 듣느라고 실루폰을 안 잡고 있었어요. 네네. 네, 어, 경청했습니다. 어,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네, 선생님이 네. 뭔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그 느낌이 네. 들었어요. 어, 좋습니다. 이제 네. 기회가 세 번이 된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구간을 어디를 한번 열어볼까요? 완전 도입고요. 네, 영초에서 1초를 선택하셨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소리가. 네, 일단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영초에서 1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쉬운 노래다. 네. 오, 이제 감이 옵니까?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네, 됩니다. 김동률 출발! 오케이, 오. 정답입니다. 확실히 김동률 씨 팬이라서 네. 바로 맞추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구간을 아주 잘 여셨어요. 정말 잘하셨고요. 이제 좀 목소리가 풀리셨네요. 일단은 치킨 한 마리를 획득하셨고요. 혹시 이제 선생님이 이 방송에 나온 걸 뭐 제자분들이 뭐 알고 있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좋은 결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몇 마리씩 바라시는 거야?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뭐 한 마리 걸고 한 마리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스도 지금 세 번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딱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꿀이네요. 네. 네. 자. 아. 네네. 자,
아, 정세임.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2부에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김동률의 출발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 청취자도 어렵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다시 연결할 거거든요. 들고 계시면 되시고요. 다시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긴장하시면 돼요. 네네네. 끊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다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한 마리 획득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맞추시면 두 마리가 되는 겁니다. 네, 틀리면 알죠? 네, 리셋.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리셋된다. 네, 좋습니다. 자,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0초에서 1초. 아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서 다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0초에서 1초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 이야. 길게 튼 것 같은데. 네. 이촌이 PD가. 네. 2초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네. 나갔죠. 자, 정답 말해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보통 한 4마리인가? 5마리? 5마리 정도까지 받아가신 분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5마리? 네. 아니 지금 답을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선생님! 내가 오늘 몇 마리를 따갈 수 있을까? 이거를 죄송한데, 지금 저희한테 죄송한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허세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아 지금 한 두 문제 들어보더니 네. 지금 아 이 정도 니네 답 몇 마리 있니?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너네 지금 몇 마리 있냐고? 다들 충분히 준비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거위의 꿈, 맞습니까? 오! 야. 아, 이분이 허세 부릴만한데요? 네. 저기 닭 몇 마리 있나요? 저 제작진한테 한번 조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몇 마리까지 가능합니까? 갈 때까지 없어. 갈 때까지 가보자입니다. 네, 오늘 양견장 싹 털어보죠, 한번. 자, 네. 근데 아시죠, 정 선생님? 한번 틀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리셋. 네, 완전 리셋. 네. 네. 아. 목표가. 세 마리 넘으면 이제 본인 성격 나오나요? 저희 음악 방송 대 음악 선생님의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되게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닭 몇 마리 있냐를 아까 돌려서 얘기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답도 얘기하기 전에. 네. 자, 정답은 됐더니. 저기 근데요. 네, 몇 문제까지. 몇 문제까지 가능한가요? 네. 일단 선생님 가보시죠. 좋습니다. 자, 일단 두 문제를 한 번의 기회에 다 맞히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세 번이 남아있는 예. 겁니다. 예, 좋죠? 그럼 이제 딱 세 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그 정률 카페의 모든 노래를 0초부터 1초만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네. 했네, 했어. 네. 했네요. 네, 선생님 아. 그때 그냥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학생 기분으로 돌아가서 네. 아, 정보 싹 하고 오셨네. 지금. 예상 지금 출제를 하셨군요. 이제 베텐들이 많이 읽히다 보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본인이 고르는 거라서 네. 0초에서 1초만 잔뜩 외워가지고 그렇죠. 네, 하면 되잖아요. 네. 자 일단. 저기 네. 반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아하. 오, 그러네요. 우리 반을 안 맞고 계시니까 그냥 혼자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땐 60명이었는데. 네. 자, 너무 옛날 얘기였고요. 자, 몇 초 열어볼까요? 0초에서 1초죠? 예, 그렇죠. 네, 0초에서 1초입니다. 닭 3마리를 걸고 0초에서 1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소리가. 네. 오, 네. 네네, 얘기하세요. 아니, 왜 답을 얘기할 타이밍이고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딴 얘기를 하시려고. 아,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분이 다 하세요. 고민이 뭐세요? 네. 어떤 거? 어떤 고민이 게? 무엇인데요? 네. 네. 아니,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다고 저희한테 뭐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좀 전에? 네.
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먼저 하나 얘기하겠다. 갑자기 고민 상담하시는 줄 알고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는 또 고민을 들을 뻔했어요. 자, 일단 그럼 정답 뭔가요? 네, 패닉에.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요? 확실합니까? 아. 자. 내, 나의 낡은 서랍 속입니까? 너의 낡은 서랍 속입니까? 구차하다, 진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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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 마이죠? 그거를 질문이라고 네. 한 거야, 지금. 네. 추잡하다, 추잡해. 아. 자. 아. 세 네. 마리를 따내셨습니다. 네. 네. 아, 채팅창에 추하다 많이 오고 있네요. 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진짜. 사람이 몇 단 사람 안 물어본 게 다행이지. 자. 끝까지 교란을 하는 거잖아요. 쌤님! 목표치가 이제 채워졌습니다. 세 마리 됐고요.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반반씩 한 마리. 조합이 완성이 됐고. 일단 이제 저희가 다섯 마리까지라고 기록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을 세우실 겁니까, 여기서 오늘? 네, 도전해보고 싶다. 집들이 하시나요, 오늘 혹시? 좋습니다. 일단 네 마리까지 가겠다. 네. 예. 한 번 더. 선생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마리입니다. 그리고 맞추시면 네 마리예요. 틀리시면 리셋입니다. 네, 좋아요. 자, 네. 좋습니다. 네 마리. 자, 학교 선생님들과 나눠먹을 수 있는 네 마리의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의 교장 선생님, 정 선생님, 저 적당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0초에서 1초입니까? 좋습니다. 0초에서 1초. 외웠네요, 써. 신조 있게. 그러면 선택하신 구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2초씩 틀은 것 같아. 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몇 번이죠? 아, 진짜 그만해라, 진짜. 진짜 거짓. 세 번입니까? 네. 거짓말과 거짓말 사이에 쉼표 있나요, 없나요? 추잡하다, 진짜. 스페이스, 빈 스페이스가 공간. 있다. 영어는 뭐죠? 영어로? 뭐라고요? 라이. 선생님, 라이. 선생님. 저기. 영어 선생님이세요? 아, 그만해, 맞아. 아니, 선생님. 저기. 이제 문제 맞추시기 전에 항상 정답 대신에 한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뭐 고민이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몇 마리까지 타갔냐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 또 있나요? 네. 본인이 이제 확정을 했네, 맞았다고 그냥 아예 저희 안 쳤는데. 확신하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조곤조곤 할 말은 다 하시네요, 선생님. 예. 네. 네. 아, 네. 아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네. 오. 아, 예. 육성재보다 백성재가 아이디다. 예. 네. 좋다. 센스 있다. 어디 아이디입니까, 그거? 거기서. 어? 기억해 두세요. 지금 없는데? 아, 원래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아이디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어. 네. 채팅창에, 아, 중학교 선생님이 파수라니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네. 육성제보다 배성제. 좋다. 이거 좋은데? 네. 귀에 확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예. 1월 또 열렬팬에게 저희가, 아, 우리 아직 정답 발표 안 했지. 네네네. 저걸 해야 될게요. 자, 일단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결과는? 와. 네. 자, 채팅창에 육성제보다 배성제 거짓말이라고. 네. 거짓말 세 번 하신 것 같다고. 네, 좋습니다. 교육자분께서 시키네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고 계신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근데 이제 보통 정답을 발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걸 안 쳤었어요. 일단 뭐, 네 마리 획득을 하셨고, 한 마리 더 타시면 이제 타이 도전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여기서 포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잠깐, 제작진한테 포기할 거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제작진. 제작진은 그거. 네, 네. 콜리너입니다. 육성제 말고 육치킨까지 가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육치킨까지?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 육성제보다 배성제인지. 네, 그거를 만든 이유.
네. 네. 아, 실패했을 때. 전 지금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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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렇죠? 그만 물어봐. 예. 네. 아. 쌤님.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아, 예. 본인이 알았어요. 참 교육자십니다. 네. 아. 네. 예. 선생님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 주세요. 목소리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네. 아. 네. 예. 자, 이번 월드컵은 어느 방송국에서 보신지 아시죠? 아. 뭐 하는 방송이에요? 리서치 방송이에요, 우리?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네 마리 획득하셨죠? 자. 네. 자, 최다 기록 한번 가보죠. 한 번 더 갑니까, 선생님? 네. 아, 그래요? 갑자기 본인이 결정하지 말라니까. 네. 네.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이제 본인이 탔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쵸? 예. 충분하다, 이거야. 내 말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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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마리, 네. 네 마리로 드시고? 파티 재밌게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베텐에서 드리는 치킨 드시면서 또 성재 씨가 중계하는 월드컵도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딱 그 타이밍에 배달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익절하셨네. 굿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 싹 털렸어요, 지금. 우리가. 배성재보다 네 마리 치킨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반에 이제 말 못하신 것 같았는데 할 말 다 하고 가시고 다 갖고 가셨어요. 네, 초반에 왜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네 마리 털렸습니다. 야, 이렇게 그냥. 좀 더 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네. 아, 육보배 선생님이라고 하십니까? 육성재보다. 근데 네. 제 생각인데 계속했으면 우리 오늘 다 끝났을 것 같아요. 네, 싹 다. 네. 네. 자, 아, 감사드리고요, 정선생님. 네. 명예전당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세 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맞은 걸 확. 정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요. 네 빨리 쳐라 실로폰 이제 역시 음악 선생님의 클래스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적률 카페 이적 김동률 씨의 솔로곡과 참여한 그룹의 노래 중에서 랜덤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1초만 듣고 마치는 퀴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래 한 답은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싹 털렸네. 육보배가 누구야? 아니 육성재보다 배성재. 육보배. 아, 육보배. 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이게 발라드라 나도 모르게 좀 길게 주게 돼. 모자란 것 같아서. 1초면은 나오는 게 없다. 기계로 해야 돼.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네 보세요, 네 태영님. 네 제 배성재 팬이고요. 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접어서 있고요. 저부터 간다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윤대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2이라고요? 예, 저랑 약간 동년배 느낌 나는데 살짝. 아,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정중한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필이 좀 나는데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 옷을 만드는 공장의 실장님. 어떤 옷을 만드시는지요? 여성복. 아, 그래요? 오. 올여름 유행은 어떤 옷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아, 경기가 안 좋아서. 아. 네. 시폰이 들어간. 시폰 케이크 아닙니까? 몰라요, 나 무슨 얘기인지. 아, 시폰이란 게 약간 혹시 그 하늘하늘한 그런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남자 옷은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없나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퀴즈에 집중하고 네. 싶다. 딴 얘기 하지 말아라. 윤대영님은 그 패션 감각이 어떻게, 남다르신가요?
어, 아니란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네. 태영 씨, 저희가 앞에 그 전화 걸어주신 분께서 치킨 네 마리를 획득하셨어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네. 오늘 목표는 몇 마리입니까? 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죠? 근데요. 여섯 명이요. 네. 1인 어... 1닭? 네. 네. 아유, 아, 더럽진 않죠. 어, 저희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노래를 틀 뿐이고요. 네. 어, 구간만 잘 고르시면. 소문이 많이 났네요, 네. 더럽다고. 아, 저희 오늘 더러운 날은 아닙니다. 네. 예, 네, 저 운이 좌우하는 날이고요, 오늘 네. 같은 날은. 자, 대형씨, 그럼 일단 목표가 여섯 마리. 그쵸. 네. 근데 자제분이 네 분이세요? 직원분들이죠? 어. 아. 어. 아, 그러시군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네. 여섯 마리. 위아래로 이렇게 치킨을 선물하고 싶으시는데, 저희가 치킨을 못 드리면 완전 저희만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본인이 못한 거죠. 아, 그래요? 자, 태영씨. 네. 저희 일단 그러면 구간 1초 돌려드리는 거 아시죠? 복불복이고요.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35초. 좋습니다. 그럼 선택하신 구간 35초에서 3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은근 어려운데. 끊었나요? 여보세요? 네, 대영씨.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네. 아, 일단 모르겠고. 네. 아쉽습니다. 네. 대영씨, 한숨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기회가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배디가 듣고 판단을 해서 한번 더 드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적 씨나 김동률 씨의 노래를 한 소절 잘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네.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네. 네. 상당히 급한 목소리인데요. 네. 자, 어떤 노래 해주실 건가요? 이적 씨의 매듭. 매듭. 네. 그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저 오지간한 남자한테는 네. 그 땡밖에 안 치는데 초반에 약간 찬송가 느낌 났었는데 네. 그렇죠? 잘 넘어갔어요. 아, 교회에서 부르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초반에 딱 그런 느낌 났었거든요. 네. 네. 성가된 느낌. 네. 뒤에 굉장히 마무리 잘했습니다. 노래 좀 하시는데요? 네. 대영 씨. 이제 기회가 다시 두 번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자. 이번에 구간은 어디를 열어볼까요? 내게 강 같은 치킨이라고 볼게요. 그렇게 살짝 있었어요. 네. 자, 어디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38초에서 39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똑같은 노래입니다. 우리 안 바뀌었습니다. 자, 예? 이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이 웃음 뭐죠? 자, 예, 헛웃음인데.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참. 속상한데요. 네.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좀 빠른 템포의 음악입니다, 일단. 네, 본인 네. 캐치하셨죠? 뭐 어떤 가수분이나 노래 둘 중에 필이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모르겠습니까? 많이 큰 일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채팅창에 치킨은 돈 주고 사먹는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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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하셨다고요? 아까 원래 찬성과 부분에서 긴장하셨는데 뒷부분 많이 풀어졌거든요. 예, 그 정도의 기분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 우리 시폰 실장님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쓰신 분 있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닭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열어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0초에서 1초요? 작전을 갑자기 바꾸셨는데 갑자기 앞에 선생님 작전으로 아, 대영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타가신 그 네 마리의 주인공은요. 모두 다 0초에서 1초만 열었습니다. 자,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0초에서 1초 선택하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아니, 자, 오히려 이 노래를 아신다면 나올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 이 노래. 짝짝짝짝.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시죠? 네, 정답 뭔가요? 긱스의 긱스 짝사랑. 긱스의 짝사랑. 자, 과연 앞에 그... 앞에 짝짝짝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뭐라고요? 짝짝짝이 나왔죠. 자, 네. 과연 결과는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니, 번... 짝짝짝이 나와서 짝사랑이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뭐라고 드린 건데, 네.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목표를 제일 크게 잡으신 분이었어요. 네. 여섯 마리. 예. 아니 근데 또 식구들과 1인 1닭을 하고 싶다는 꿈까지 얘기를 하셔서 예. 저희가 굉장히 근데, 나쁜 놈들이 된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에 맞추셨어도 무 6개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야,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답을 발표를 해드리죠. 네. 정답은 바로 왼손잡이. 그렇습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네. 템포도 네. 빠르고 사실 특징이 딱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확실히 아셨다면 딱 하면서 박자 맞추면서 시작하는 거. 솔직히 전 몰랐어요. 쉬웠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아, 이적의 그 하이톤 하이라이트만 열었으면 오, 그렇죠. 그 부분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불복이에요. 앞 부분에 열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꼬이셨던 것 같아요. 예. 아쉽습니다. 자, 아, 이거 띵곡인데 왜 모르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귀신이니까 모를 수도 있죠. 헤알못이라고. 네. 이분이 또 패션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중의적인 의미가 되네요. 네. 채팅창에 난 양손잡이라고. 네. 전혀 쓸데없는 좋으시겠네요. 얘기. 네. 양손잡이 뭐 있으죠? 그냥 뭐 밥 잘 먹겠죠. 저희 그 네. 배팅볼 하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두 번 다 해볼 수 있지, 양쪽 다. 별 의미 없네요. 네.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양쪽 다 한번 써봅니다. 스위치 히터. 그만해 이제. 자, 우투 양타. 슈퍼니언 괜찮아. 노래는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는 잘해요. 네. 이분이. 네. 저희가 선물 못 드렸으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못 들으셔가지고. 근데 소리가 좀 세나? 안 셀 것 같은데? 안 세. 네, 안 셀걸요? 아, 몰라. 나도 쓰고. 나도 헤드폰 그거... 여기 놓으면 잘 안 들려. 여보세요? 아깝다. 이분은 이제 여섯 마리 계획하셨는데 잘못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배민라이더스 6마리. 500명은 안 나오고 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이용 뭐요? 이용재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학생입니까? 93년생이세요? 94년생. 네. 대학?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어. 뭐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아니니까. 지금 뭐 복학하셨나요? 아,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공은 전기전공공학이라고. 네. 아, 공대시고. 그렇죠. 군대에서 주특기 뭐였습니까? 공공원이었는데. 오. 아, 행정병. 면접 보나요 지금? 네. 지금 면접 봐요? 네. 좀 대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김동률 씨랑 이적 씨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분들이 뭐 네 마리 타가신 분도 계시고 목표가 여섯 마리, 네, 목표가 여섯 마리였으나 아예 못 타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 용재 씨는 목표가 몇 마리입니까? 두세 마리 정도. 저희 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는데 어디 화장실입니까? 지하동가요? 아, 어디 흘렸는데 이렇게 그 전형적인 광고에 나오는 물방울 떨어진 소리가 나나요? 핸드폰이 왜 떨어졌지 뭐. 네. 아니, 컵에서 컵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난 여기서 효과음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효과음 소리였어요. 정말 영롱하게. 약스터 이런. 네. 어, 그렇군요. 네. 오늘 참 이상한 거 많이 나네요. 어, 네.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나요? 이거 개인기로 혹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같이 영롱한 소리가 나면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야말로 레인드롭 동굴에서 네. 떨어진 소리 있죠. 그렇죠. 네. 자 해보시죠. 잘 안 되네요. 네 실패. 지금 한 거예요? 네 했나봐요. 제가 물 맞았는데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못 들렸어요. 그래요? 네. 아쉽네요. 이거 진짜 제주 동굴에서 뭔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3 땅굴에서 통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외계인 있나? 집이에요? 네. 어떻게 딱
그 소리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맑은 소리였습니다. 자, 일단 용기 씨가 소리. 네. 이상 물방울 소리와 함께 네, 그 두 마리 세 마리를 목표라고 얘기하셨죠? 자, 저희가 이제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아니면 뭐 지금에도 상관없고요.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시면 기회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딱 한 번, 딱 두 번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쓸데없는 어색인데요. 네. 자, 노래는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굳이 내가 불러야 되냐? 네, 아, 부끄럽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두 번을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첫 번째 구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디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45초에서 4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재 씨, 네, 목소리 많이 다운됐네요. 어디입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노래예요. 자, 어떻게 네. 지금 개인기 지금이라도 하나 더 하고 늘리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결과를 얘기해줘야지 우리. 자, 정답 뭡니까? 네, 못 맞춰. 네,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적의 빨래. 이적의 빨래. 빨래. 자, 손빨래. 빨래가 그 도레미 할 때 레입니까 아니면 그만하자 이제. 네? 뭐야 추잡스럽게. 아이예요? 어. 아이. 빨래. 자. 네.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걸 왜 물어봐 빨래를? 네. 자, 용재 씨.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네. 한 번 뭐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남자. 아 남자. 그래요? 네, 개인기 안 합니까? 혹시 물방울 레인드롭 그거 한번 더 도전 뿅 안 돼요? 네. 일단 뭐 그거 너무 궁금해. 아니 두 번째 하시다가 갑자기 급하시면 그 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갑자기 찬스를 인정해 드리면서 네. 기회를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요의 어떤 만화 같은 데서 네. 물방울 딱 떨어질 때 나는 그 소리였거든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소리. 네, 이건 효과음도 사실 거기 지브리 스튜디오 아니야 물어보시고 있고. 광명 동굴이냐고.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풍계리냐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풍계리. 자. 신의 물방울 소리였어요. 신의 물방울. 굉장히 맑은 소리였습니다. 네. 자. 자. 용재씨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55초요. 55초. 좋습니다. 선택하신 55초에서 5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이적 씨의 목소리 네. 완전 고음 뒤집혔을 때. 네, 그때입니다. 근데 모든 노래에 이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3, 2, 이적의. 네, 이적의. 레인. 레인? 레인입니까? 레인입니까? 진짜 안 되겠다. 레인? 네. 스펠링은? R-A-I-N 네. 레인? 레인?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지 않아요. 어렵네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 네. 자. 뭐, 일단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결과는요? 아쉽네요. 네. 본인도 알았어. 광고로 할게요. 맞아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빨래가 제일 추잡혔어. 지금 보고 있었는데 이거 또 잘못 고르신 것 같다. 못 고르네. 자, 여기 클로징 하겠습니다. 클로징 하고요. 버전은 케이지랑 뭐야 말하는 대로 듣는 버전. 아, 오늘 그걸 안 했구나. 거의 안 했어. 자, 오늘 배성재 10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극과 극이었네요, 오늘도. 그렇죠. 네. 아, 일단, 네 마리의 기록.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바라고 도전하신다. 아. 한 마리 이상이다, 무조건. 배타님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직도. 네. 네. 저희는 그 다른 라디오처럼 퍼주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줄 땐 확실히 드리죠, 그 대신.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안 퍼드립니다. 그렇죠. 예. 힙하니까요. 자, 만만한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고. 숨만 쉬어도 추잡하다. 자, 어쨌든 마지막에 연결됐던 분, 이용재님이셨죠? 네. 네. 아, 굉장히 강단있게. 저는 개인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두 번 딱 맞춰서 풀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네, 네. 그렇죠.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바로, 말하는 대로. 네. 처진 달팽이. 그렇죠.
말하는 대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예, 근데 진짜 잘 찍었으면 무조건 맞춘 노래 아닙니까? 진짜 못 찍었어요. 네. 그렇죠. 이적 씨가 거기서 목소리 뒤집고 아 하는 거. 네. 그거는 모든 노래에 나오거든요. 본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아, 방송이 처지네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사실상 오늘 방송은 프로듀스 1077 육보배 편이었습니다. 육성재보다 배성재. 그렇죠. 네. 또 계속 써먹겠다. 만족스럽네요. 네. 육보배. 아. 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네. 자, 아, 오늘 끝곡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요. 이적 김동률 카니발 패닉, 일명 정률 카페 음악 퀴즈. 저희가 잘 쟁여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 씨, 월드컵 끝나고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오늘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 오늘 한국어 안 듣고도 시간이 깎였네. 그 여자 선생님이 재밌어서 그렇지. 어, 살았어. 살았어, 육곱에서. 만드실 거예요? 어, 만드실 테니까. 근데 어. 아직 2주가 남은 거거든요? 어? 3월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사람들이 프랑스를 우승으로 많이 봤던데? 브라질, 프랑스, 독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아,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됐으면 좋겠어. 안 되겠지만. 아르헨티나 우승으로 안 푸고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벨기에는 어때? 벨기에도 괜찮지. 후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독일, 프랑스, 볼 수 없고. 브라질, 스페인. 당연하. 꽤 공격수 같지. 겁나 맛있네, 이거 초콜릿. 그쵸? 나이 되니까 진짜 맛있다. 나 하나만 더 먹어. 나 하나만 더 먹어. 방송해줄래? 4강 누가 될까? 하나 먹어. 네. 아이고. 박지성이 얘기한 게 딱 이거예요. 브라질, 스페인, 독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깜짝 돌풍의 팀이 올라갈 것이다. 아, 그래? 프랑스를 안 봤네? 프랑스 봤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아, 프랑스, 독일, 브라질. 하얀색이 진짜 맛있네. 그러면 거기는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시차가 어떻게 되지? 몇 시간 차이나나? 너무 새벽인가? 중계하는 게? 6시간 나는 데도 있고 그건 시차가 다 달라. 아, 나라가 워낙 크니까. 나라가 커서. 문어이신가요는 뭔가요? 아 진짜. 끊게요. 여러분 생방도 끊게요. 많이 봐주시고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내일 해야겠지? 오, 빠지네. 응? 뭐. 형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래? 뭐야? 물 끼얹는 거. 안 해. 생방으로 하면 너무 관종 같잖아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인사라고?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적이지. 생방 때 뵙겠습니다. 아, 예의 바를 척하는 거 봐가지고.